최근에 정말 이 부동산하고 세금이라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사라질 때까지 정말 세금과 일생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내가 부동산을 처음으로 사게 되면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죠.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렇죠. 보유세라고 해서 뭐 재산세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사고 갖고 있고 때만 아니라 또 이 부동산을 보낼 때 그렇죠. 팔 때는 또 양도세라는 걸. 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 자, 그래서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자, 더더구나 과거에는 우리가 뭐 취득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래서 얘기할 게 없었어요. 뭐 그냥 6억 이하는 1%, 뭐 6억에서 9억 사이는 뭐 2%, 뭐 9억 넘어가면 3%, 이렇게 아주 간단해서 취득세는 보통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최근에는 취득세조차도 뭐 중과세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는 취득세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뭐 좀 전반적인 이야기와 취득세 관련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뭐 취득세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 전에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좀 그 주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제가 좀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 자, 일단 1월 달이 되면 이제 뭐 그렇죠. 뭐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1월 달이 되면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자, 이때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거는 뭐 개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표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 중에서 우리나라에 약 한 50만 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발표가 돼요. 그럼 이 표준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지를 기준해서 주변에 있는 땅들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준지는 뭐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주택을 정하고 주변에 개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같은 것들이 1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월 정도가 되면 공동주택, 이때는 아파트 같은 거죠.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이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고 이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 이런 게 되죠. 자, 그리고 4월 보통 30일이 되면 이제 각 집마다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가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면은요. 보통 이제 월세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세 받으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기간에 이제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또 신고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날짜 맞습니다. 바로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6월 1일 날 누가 집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누가 갖고 있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9월 정도가 되면 종부세 이제 합산 배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부세 합산 배제에 해당된다 그러면 아, 나는 종부세 합산 배제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그다음 이제 12월이 되면 종부세를 이제 내게 되죠. 요런 이제 일정들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걸 좀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프로세스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매매 계약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내가 집을 사고 파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렇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나 계약했어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 신고를 할 때 최근에 또 하나가 생겼죠.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죠. 내가 그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것이고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또 하나의 뭐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투기 과열지구,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투기 과열지구고 수도권도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까지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통장에 뭐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는 꽤 까다로운 게 하나 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게 되죠. 자, 그러면 잔금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그래서 60일 이내에 이제 이때는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제 납부하게 되는 이런 일정들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취득세라든지 우리가 세금을 좀 이해하기 전에 좀 사전 지식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일단 이것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거냐?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냐? 아, 누가 공짜로 아파트 한 채 주면 너무 좋겠죠. 자, 근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아니, 무상이 있을 수 있어? 자, 무상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증여, 그렇죠. 내가 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상속인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 재산을 이제 상속받게 되는데 자, 일단 유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매 같은 게 되겠죠.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하나는요.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집을 취득하는 거냐 아니면은 아예 없었던 집을 새롭게 내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고 우리가 승계 취득이다 아니면은 원시 취득이다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일단은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새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있었던 집을 완전히 멸실을 하고 새 집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유상, 무상, 원시 좀 말씀드렸잖아요. 유상 거래인 경우에 취득일이 언제냐? 자, 요거는 잔금을 기준하죠. 그래서 실제 잔금일이든지 아니면 계약서상의 잔금일이든지 아니면 뭐 잔금일을 안 써놨어요. 자, 그러면 그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이 경과된 날, 요때를 뭐 취득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등기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자 증여가 있는데 증여는 보통 증여일인데 보통 증여계약서를 쓰진 않잖아요. 내가 뭐 부모님 걸 봤는데 둘이 앉아서 뭐 증여하겠다 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를 신청하는 접수일이 뭐 이제 증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상속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대부분 되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걸 보고 우리가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 날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시 취득인 경우에는 신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집을 짓는 거니까 요것은 실제 사용한 날이든지 아니면은 임시 사용 승인일이든지 아니면 사용 승인일이든지 어쨌든 요 날짜 중에서 빠른 날짜가 취득일이 되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세율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세율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중에 제가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과 세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 세율만 말씀드리면 유상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매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6억에서 뭐 6.5억인 경우 6억 5천이 되겠죠. 요때는 1.33%. 그래서 0.33%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또 6억 5천에서 7억인 경우엔 그럼 1.67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쭉 올라가서 9억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9억이 되게 되면 3%가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1%에서 3%.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취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구간으로 움직이게 되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한 4%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본 세율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무상 거래인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가 있겠죠. 자, 증여인 경우에는 3.5% 일률적이죠.
자, 일단은 뭐 최고 세율이 일단은 기본 세율 3%인데 3.5%라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받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상속인 경우에 조금 낮죠. 3%보다 해서 2.8%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0.8%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때 무주택이냐 아니냐는 나의 어떤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그때 사망일 당시에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걸 좀 따진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시취득, 그러니까 내가 신규로 취득하는 거, 분양받은 집, 이런 집들은 취득세 기본세율이 2.8%라서 상속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취득세 일단 기본세율 구조까지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취득세가 아주 간단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복잡해졌죠.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 이전이냐, 710 부동산 대책 이후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고, 저 710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중과는 엄청나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